안녕하세요. 전학검재입니다. 제 봄철 꼬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법은요, 바로, 터닝메카 W! 벨트 딱지! 1탄이 되겠습니다. 와! 자, 터닝메카드 벨트 딱지 1탄. 이제 저를 도와줘요. 뚜뚜 나오세요. 뚜뚜! 축축축축축축축. 안녕? 난 뚜뚜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자, 한번 보러 가볼까? 축축축축. 자, 여기 터닝메카드 벨트 딱지는 자, 넓적한 딱지 있잖아. 플라스틱 된 딱지에다가 메카드를 끼워가지고 사용하는 거래. 오, 좋아. 한번 보자. 뜯자, 뜯어. 비닐로 이렇게 뜯는 거는 오랜만이네. 우와, 엄청 푸짐하다. 자, 여기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의 벨트 딱지가 들어있고 한 개 왕딱지 들어있어. 어떤 건지 한번 볼까? 두근두근. 오, 벨트 딱지 1탄 해서 안에 내용물은 알 수가 없네. 호, 좋아. 2개, 3개, 4개, 5개. 짠. 자, 이렇게 10개가 들어있는데 이거 왕딱지는 좀 이따 보고 한 개씩 까볼까? 좋아, 까보자. 자, 뭐가 들어있을까? 두근두근두근두근. 깔라니까 다 테이프 됐네. 에잇, 무슨 딱지가 더 있을까?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이거, 킹조스? 킹조스다, 킹조스. 와, 킹조스인데 엄청 빨간색, 무섭게 생겼구나. 뒤에다 여기다 이렇게 카드를 넣어서 하면 돼. 오. 좋아! 멋있다, 킹조스! 으아, 무서워! 자, 한 개 깎고. 또 하나 까보자. 입에 뭐가 들었을까? 이번에도 빨간색이다. 이번에는 프린스콩. 프린스콩인데, 빨간색이네. 오, 멋있다. 역시 뒤에다가 카드를 끼울 수 있어. 뭐라 써있네? 메카드, PC? 응? 터닝메카드라 써있구나. 좋아. 자, 그 다음엔, 얏. 어떤 게 나올까? 얏. 나와라! 또 빨간색이다. 빨간색만 나오네? 터닝 메카드야. 에반. 에반. 레드네. 우와, 메가 에반인가? 오, 멋있다. 나보다 훨씬 큰걸? 자, 뒤에는 이렇게 끼울 수 있고, 메카드를. 자, 세 개 꺼냈고, 짠! 네 개째! 뭐가 나올까? 얏! 오! 이거 뭐야? 테로구나! 테로인데, 레드는 처음 봐. 우와! 레드 테로라. 멋있다. 번쩍번쩍. 이렇게, 질감이 느껴져. 이렇게, 울퉁불퉁. 안쪽 들어간 데도 있고 튀어나온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좋아. 그 다음에 자, 꺼내보자. 뭘까? 오, 파란색이다. 처음 파란색이야. 어떤 거지? 이번엔 파란색 테로야. 오, 색깔이 느낌이 다른걸? 아까 나왔던 테로랑은 느낌이 달라. 이것 봐, 똑같은 모양인데 파란색과 빨간색은 느낌이 다르네. 좋아. 그리고 여섯 번째. 얍. 뭐가 나올까? 궁금해. 오, 이거 뭐지?
캉시. 캉시야, 캉시. 딱 보니까 캉시인 줄 알았어. 여기 이마에 부적이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 손 내밀고 있고. 캉시다. 우와, 캉시 정말 오랜만인걸? 멋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 또 빨간색이다. 아, 또 에반이야. 에반이 중복으로 나왔어. 오. 좋아. 멋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얏. 아, 또 빨간색 뭐지 이건? 또 에반. 우와, 에반이 세 개나 나왔어. 우와, 끝내준다. 에반이 주인공인데 에반이 세 개라니.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이얏. 아, 또 빨간색 프린스콩 또 나왔다. 프린스콩이 두 개째. 이럴 수가. 이거 좋다고 해야 되는 거야? 속상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똑같은 게또 나오더니. 자, 그리고 열 개째. 이양 뭐냐 뭐냐 뭐냐. 아, 또 테로다. 테로가 세 개째야. 빨간색 두 개, 파란색 한 개네. 좋아. 이렇게 나왔고, 그럼 나머지 왕딱지가 뭐 나왔는지 볼까? 왕딱지는 뭘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나라 왕딱지. 뚱뚜뚜뚜뚱. 짠. 우와, 에반이다. 에반인데 왕딱지야. 한번 볼까? 우와,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걸. 보이지? 비교해도 한 1점 몇 센치 정도는 더 크다고. 우와, 그대로 뻥튀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커. 오, 멋있다. 좋아, 그러면 직접 한번 갖고 놀아보자. 뒤에는 다른 거 다르게 왕딱지 에반이라 써 있어. 여기 뒤에는 그냥 에반 써 있는데 여기는 왕딱지 에반. 아, 웃기다. 자, 그럼 한번 직접 갖고 놀아볼까? 이것이 바로 왕딱지를 포함한 배틀딱지 11개! 우와! 여기는 블루랜드, 여기는 레돌이다. 여기는 필요할 때 들어갈게. 자, 지금부터 딱지 게임 시작! 자, 딱지 게임을 설명해 줄게. 딱지 게임은, 자, 한 명씩 나와가지고, 자,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자, 하나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 내리쳐가지고 뒤집어지면은, 자, 뒤집게 한 그쪽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 딱지를 가져가는 거야. 어때? 재밌겠지? 자, 한번 해보자. 쥐잉. 그리고 이 왕딱지는, 자, 가장 불리한 팀에게, 자, 한 번의 기회로 가도록 할게. 시작. 나와라. 쥐잉, 프린스콩, 나와라, 쥐잉, 킹저스트. 우와, 맹속끼리 싸운데? 좋아,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자, 프린스콩, 킹저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블루랜드가 먼저다. 자, 블루랜드가 먼저 한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안 넘어갔어. 좋아, 이번에는, 자, 레돌이 해본다. 하나, 둘, 셋. 안 되네.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되지? 이거 어플 해볼까? 에이? 아, 빠졌다, 빠졌어. 빠지면 지는 걸 하자. 자, 졌다. 프린스 공이 어딘데, 어디냐. 자, 레드홀이 졌기 때문에, 그 다음 카드가 나올게. 자, 그 다음 카드 나와라! 짱! 자, 이긴 사람하고, 자, 새로운 도전자하고 붙는 거야. 자, 킹저스 대 프린스 콩! 다시 한번 해보자! 얏! 아,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안 넘어가냐? 좋아, 그러면 규칙을 하자. 밖으로 나가면은 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안 끝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어? 장난감 이제 어렸을 때 딱지치기 잘했다고 했는데. 잘안 된다. 땅바닥이 아니어서인가? 아, 끝이 없어. 어떡하지? 좋아, 그러면 안 끝나니까 할수 없이. 자, 카드에 가운데 있는 파워가 어떤 게더 센지 한 번씩 때린 다음에 그거로 판단할게. 자, 시작! 좋아. 파워 대결. 자, 여기는 킹저스는 파워가 40이고 여기는 파워가 50이야. 60이나? 50. 50이다. 그래서 프린스콩 이겼어. 와! 자, 킹저스는 이쪽 가시고. 자, 그럼 이번에는 캉씨와 자, 프린스콩의 대결. 얏! 얏! 파워 대결! 자, 파워에서, 프린스콩이 50대, 캉시는 40이야. 그래서 프린스콩이 이겼다! 와! 자, 이것도 역시, 그 다음, 나왔다! 테로! 자, 테로 대 프린스콩이야. 얏! 왜 이렇게 안 되냐? 얏! 아휴. 자, 파워 대결. 자, 프리니콘은 50인데 여기는 40이야. 그래서 프리니콘이 또 이겼다. 와, 이럴 수가 있나. 자, 그 다음엔, 프리니콘 대 테로. 쥐잉, 해보자. 자, 파워는 50대 50. 그럼 옆에 있는 파워는 여기는 40, 10. 여기 40, 10 똑같네. 세타 게이지는, 세타 게이지 여기 10인데 여기는 50이야. 그래서, 이쪽에 있는 테로가 이겼다. 와! 왜? 자, 그 다음 나와라. 오, 에반. 좋아. 해보자. 띵. 얏. 얏. 파워는, 여기는, 자, 테로가 50으로 훨씬 높아. 여기는 30이고. 자, 그래서, 테로가 이겼다. 자, 그 다음 나와라. 또, 시작. 자, 에반 대 테로. 50대 50. 파워는 여기는 40, 40, 10, 10. 여기가 40, 40이야. 이쪽이 훨씬 높아.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에반 이겼다. 와! 자, 이번에는 파란색 테로와 에반의 대결이야. 얏! 얏! 파워는 50대 50. 자, 40, 40 똑같아. 자, 위에 있는 세타 게이지를 정한다. 세타 게이지는 30. 여기는? 세타 게이지가 40? 세타 게이지가 40이야. 그러면은 결국엔 여기는 테로가 훨씬 세다. 테로가 이겼다. 와! 우와. 자, 이제 한 장씩 남았어. 자, 누가 이길까? 에반 대 테로.
대결 시작! 이얏! 좋아! 에바는 파워 50, 50 똑같고, 여기 20, 10인데 여기는 40, 40, 여기가 더 세다! 와, 이겼다! 좋아, 그래서, 자, 테러왔는데, 자, 이제, 왕인 왕딱지 에반하고, 한번 대결해볼게. 왕딱지 에반, 누가 이길까? 이얏! 이얏! 아, 안 된다. 자, 누가 이겼을까? 파워가 40, 40 똑같고, 아, 옆에 있는 파워들이 이쪽 테러가 훨씬 크세. 그래서, 이 테러 블루가, 여기 있는, 에반 왕딱지를 이기고 오늘의 배트 딱지 우승자 되었습니다. 와! 자, 오늘 테러가 우승자 됐는데요. 자, 오늘의 자 우승자가 된 소감이 어떤가요? 와와와와. 아, 그렇군요. 너무너무 기분 좋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 배트 딱지를 다 만나봤어요. 자, 박스는 앞에 이렇게 에반하고 피닉스하고 타나토스가 멋있게 나와 있어. 총, 8종의 랜덤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하고, 왕딱지 피닉스가 있대. 왕딱지 에반도 있대. 그리고 에반, 캉시, 나백자, 킹조스, 타이탄, 테로, 베녹사, 타나토스 중에서 고를 수, 랜덤으로 들어 있대. 총 10개 들어있는데, 아, 11개 들어있는데, 10개는 배트딱지고, 1개는 왕딱지래. 어떤 게 들어있을까? 지금 완전히 새 거라서, 뜯어야지 말수 있어. 자, 옆에 보니까 이렇게 나차나고 친구들이 이섭에도 있고, 단바인도 있네. 이런 친구들이 있고, 여기에는, 보라색, 퍼플 버전, 타나토스도 있네. 자, 뒤에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 자, 딱지와 카드를 결합시켜서 패트를 즐기라고 돼 있어. 이렇게 뒤로 끼우라고. 알겠어. 자, 뒤에 보니까 2010년도 9월에 만든 비교적 최신 제품이야. 자, 만든 곳은 CNS고, 한국에서 만들었구나, 이것도. 오. 자, 세트 구매 시 쿠폰은 사용할 수 없대. 여기도 쿠폰 들어있을까? 깍자 카드를 결합시켜서 배틀을 즐겨라! 라고 써있어. 우와, 멋있다. 짠! 자, 그러면은, 장점, 단점, 고민 포인트 얘기해볼게. 자, 장점은 바로, 이렇게, 터닝 메카드, 메커니멀의, 자, 모습이, 디자인이 잘 나와 있다는 거야. 오, 멋있다. 그게 바로 장점. 또 하나의 장점은 가격이 싸다는 거야. 9,750원 정도에 산 거거든. X 스페셜 LS 세트에 4개 중에, 들어있는 4개 중에 1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품을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산것 같아. 그래서 가격이 큰 장점이야. 또 하나는 이렇게 딱지치기 놀이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메카드를 끼워서 합체할 수 있다는 거지. 단점 얘기해볼까? 단점은 딱지는 원래 기능이 치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 내가 잘 못하는지 몰라도, 정말 넘기기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넘어가지 않는 딱지라서 큰 단점. 또 하나는 여기다가 좀더 신경 써줬으면 어땠을까 싶어. 여기 배경이랑 색깔 다르게 했으면 훨씬 멋있었을 텐데. 배경이랑 캐릭터랑 색깔 다르게 했으면 얼마나 멋졌겠어. 그치? 자, 그래서 그게 단점이야. 자, 그러면 구매 포인트 얘기해볼게. 이거 생각보다는 재밌는데 문제는 안 넘어가서 너무너무 열받아. 그래서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발사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더 높이 날아, 새로운 세상으로. 너와 나의 히든 카드로. 빠빠빠빠. 저 푸른 하늘 향해 너의 멋진 날개를 펼쳐봐. 미래를 위해. 메카니멀, 고, 고, 고!